그러니까 링컨이 언제 생이에요? 1808년생이야. 링컨이. 케네디는? 케네디는 언제 탄생했지? 1908년생이야. 그러니까 딱 100년 맞잖아. 그래요. 100년. 그래가지고 1836년에 국회의원이 돼. 근데 이 사람은 1936년에 국회의원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 100년 터울로 똑같이 100년 터울로 똑같이 돼요. 1830년, 46년, 1860년에 미국 대통령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60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케네디는 언제 대통령이 돼요? 1960년. 박정희가 혁명 일으키기 1년 전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 그래가 박정희가 정일권 국무총리하고 나중에 다 데리고 미국 가서 케네디를 만나러 갔어. 케네디를 만나러 대통령, 박 대통령 그 당시에 최고회의, 국가 최고회의 의장이야. 혁명 사령관이지. 그래가지고 전부 데리고 이제 참모들 데리고 미국을 간 거예요. 그 케네디가 박정희 대통령을 좋게 보겠어요? 좀 안 좋게 바라보지. 그러나 미국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100년 터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 두 사람이 특이한 게 있어. 이 사람 비서가 케네디야. 이 사람 비서가 또 케네디야. 거의 이 사람 비서는 또 뭐가요? 링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필 규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 뭐 이명박이 된다니까 그게 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대충 이제 알지. 사필 규정을 보니까 함부로 말은 안 하지. 아, 나는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뭘 보는 시야가 달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미리만 이야기 안 하지. 실제는 이 사람이 왜 비서가 이렇게 한 사람은 케네디고 한 사람은 링컨이고. 물론 그러니까 케네디 부통 케네디 링컨이 죽을 때 부통령이 존슨이었어. 근데 링컨이 다시 케네디를 태어났을 때 부통령이 존슨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그 환생하기 전에 자기가 쓰던 그 부하 이름을 그대로 부통령으로 썼다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100년 후에 왔는데도 그 부통령이 존슨이야. 비서는 이럴 수가 있어. 비서는 서로 상대를 비서가 될 수가 있는데 부통령은 둘 다 지가 100년 전에 쓰던 부통령 존슨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격받을 때 이 사람은 저격받을 때 어디서 받아요? 극장에서 받아. 극장에서. 이 사람은 어디서 받아? 이 사람이 저격받은 극장이 무슨 극장이야? 포드 극장이에요. 이 사람 저격받은 극장이 포드 극장이야. 포드 극장인데 링컨은 어디서 저격받냐면 포드 차 안에서 저격받아. 그래야 그래요. 포드 회사가 만든 차에서 저격을 받는 거야. 그 두 개 다 포드에 또 두 개 다 두 개 다 한 사람 포드 극장에서 저격받아. 한 사람 포드 차에서 저격받아. 또 이 저격범 체포가 또 재밌어요. 체포가. 이거 어디서 체포됐지? 어디서 체포됐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모르나? 몰라? 이거는 아이러니컬 한 게 아니고 숙명적인 거야. 이렇게 탁 운명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옛날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자, 이 사람이 창고에서 체포돼. 창고에서. 창고에서 체포됐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체포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거예요.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창고에서 체포되잖아. 창고에서 체포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체포돼?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은 극장에서 쏘고 창고에서 체포돼. 창고 극장에서 쏘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집에 창고에서 체포돼. 이 사람은 창고에서 체포되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체포돼. 극장에서. 총은 어디서 쏴? 포도차에서 죽은 사람은 포도차에서 죽었는데 죽기는 포도차에서 죽었는데 저격범이 저격한 장소는 어디서 해서? 창고에서 한 거야. 건물 옥상 창고에서 쏘았어요. 건물 옥상에 묽은 채 난 창고에 숨어가지고 창고 문구멍으로 대통령 오는 걸 저격한 거야. 이놈이 싸고 싸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급하니까 그 건물에 있는 극장으로 뛰어들어간 거야. 그 사람들이 많은데 뛰어들어가면 어느 놈이 썼는지 모르니까 총은 버려버리고 그 총은 그다 놔둬버리고 그 극장으로 뛰어들어서 관람객석에 쓰겨버린 거야. 근데 거기서 체포된 거야. 총을 쏠 때는 탄환 화약이 몸에 이게 배여요. 잡아가 조사하면 이게 화약이 나와. 확 뿌려보면 총을 쏜 놈은 몸에 화약이 확 묻어있어. 그 체포된 거야. 그 이놈은 어디에 체포돼? 극장에서 체포된 거야. 그 이거는 극장에서 창고로 도망가. 이놈은 창고에서 쏘고 극장에 가서 체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치한다. 그래서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일치해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게 운명적인 거야. 그래서 링컨이 케네디로 다시 왔다. 그래서 링컨의 장점이 뭐냐면은 링컨이 케네디로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이게 1808년생이 1908년생 링컨하고 케네디가 같은 100년 후에 태어나고 1846년에 이거 36년이 아니야. 요거 잘못 적어서 46년 1946년에 이것도 국회의원 되고 딱딱 100년이야.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인데 케네디가 1960년 되고 요게 그대로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케네디 비서는 케네디고 대통령 됐을 때 링컨이고 그 다음에 부통령은 존슨이고 존슨이고 똑같아. 극장에서 총을 쏘고 창고에서 체포되고 창고에서 쏘고 극장에서 체포되고 이렇게 일곱 가지가 우연한 일치다. 그러면 일곱 가지를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어야 돼. 그 여러분들 뇌는 그렇게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런 학생들도 내가 요거 싹 지우고 물으면 다 쓰기가 아마 어려울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뇌가 맑아야 돼. Okay, I'm good.